얘들아. 안녕, 얘들아. 안녕.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? 아니, 요즘, 좀 박물관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, 특히 좋은 영화가 나와서 영화 보러 가자, 이러한 즐거움 잊어버린 지가 꽤 오래됐잖아.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. 즐겁지. 근데 그때 사실은 텔레비전이라는 게 없었어. 우리 고등학교, 중학교 때. 그렇지. 그러니까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소설, 그것도 책방에서 빌려다가 소설책 읽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, 아니면은 만화 보는 거, 뭐 이런 거였는데. 아,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있네. 뭐? 그 라디오밖에 없으니까. 라디오 있었지. 라디오 연속극 같은 거 인기 있는 거 많이 있어서. 지금도 그래서 생각나는 거 있어요. 그 식구들끼리 그 시간이 되면 다 모여 앉아서 라디오에다 귀 기울이고 그렇게 보고 그런 장면이 그땐 많이 있었지. 그럼 그거 듣고 와서 연속극이니까 와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, 그 당시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한창 그때 제일 궁금하고 이야기되고 갖고 싶었던 게 미국 영화. 그럼. 미국 영화가 엄청 많이 들어왔고 그때 아주 정말 좋은 영화가 많았는데 그 영화의 대부분이 학생 금지, 그럼. 청소년 금지야. 왜 그런가 하면은 되게 아름다운 영화들이, 사랑 영화들이 많잖아. 멋진 남자 배우, 아름다운 여자 배우, 더구나 미국. 사랑하는 이 영화니까 청소년 금지가 많았어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 대부분이 입장 불가인데. 입장 불가지. 그러나 이제 몰래들 많이 갔어. 그래. 그리고 특히 영화 보고선 이제 자랑하는 거. 그럼, 그럼. 교실에서 본 얘기 하거나. 아, 그러니까 나 생각난다. 그게 중학교 2학년인지 1학년인지 하여튼 그때야, 중학교. 에덴의 동쪽이 나왔어. 그게 에덴의 동쪽이. 누가 나왔게? 흑백 영화였. 누가 주인공이었게? 어우, 내가 여지껏 살면서 본 영화 중에. 맞아. 나한테 최고의 스타는 제임스틴이야. 나한테도 그 당시. 우리 모든. 아, 지금까지도 그래 나. 우리 모든 젊은이, 그 미국 배우인데 한국 그 젊은이들한테, 청소년들한테도 정말 영웅이었다고. 그 제임스틴이 나온 에덴의 동쪽, 엘리아 카잔 감독이야. 그 에덴의 동쪽을 참 보고 싶었지만 금지. 그랬는데. 내 친구가 그날 이제 하루는 아침에 갔는데 내 친구가 이 교단에 앉아가지고 제임스틴 그 연기를 흉내내는 거,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. 그리고 제임스틴 그러면은 출연한 작품이 몇 개 안 되니까 다 알지. 그럼. 에덴의 동쪽, 이유 없는 반항, 자이언트. 자이언트, 이 세 가지, 딱 세 가지인데, 물론 그거 다 봤지, 우리는. 봤지. 근데, 당신이 그 남학생들이 그렇게 몰래 극장 구경하는 얘기들이 많잖아. 근데 그렇게 몰래 간 적 있어? 뭐. 붙잡힌 적은 없었어? 그때 붙잡힌 적은 없지. 다행히 잡히진 않았는데. 뭐한테 잡혔, 누구한테 잡혔어? 아니, 되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형사한테 잡히거나 또 경찰관,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배치됐어. 중에 이제 뭐 이렇게 배치시켜가지고 또 뭐 하나본데, 내 친구 중에 잡혀서 곤혹을 치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. 나는 아니야, 아니야. 이제 우리 경우는 극장에 갔다가 잡힌 애들 명단이 막 나왔어. 그리고 그래? 뭐 심하면은 정학. 물론 이제 처벌을 받지. 여기 정아 뭐 이랬었다고. 그런데도 많이들 갔죠.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가는 거야. 그래 이제 지금
극장 갔던 기억 중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, 대개 이제 학생들은 무슨 기말고사다, 무슨. 그렇지, 그런 그렇지. 시험이 며칠 동안 보다가 시험 딱 끝나면 정말 해방된 기분인데, 그때. 가자! 이러면. 어디로 갈 수도 없어. 그래. 뭐, 빵집도 학생 못 들어가게 했지. 빵집도 그 당시 금지야. 빵집도 못 가지. 그러면 갈 데도 없는데, 이제 영화관을 이제 용기를 내서 가는데, 어떻게 우연스럽게도. 경남극장이라는 게 있었어. 경남극장 있었지. 그 지금으로 치면 조선호텔 건너편쯤에 있었는데 거기서 주로 서부 영화를 많이 했어. 근데 이제 우리 남학생이 그러니까 서부 영화를 참 좋아했지. 근데 시험 끝나고 어떤 날 나도 경남극장에 친구 며칠도 갔는데 아니 이상스럽게 왜? 우리 학교 애들이 거기 다 왔어. 야, 그래서 오죽하면 한 애가 농담으로 야 이제부터 메타닉 몇번 출석을 부르겠다. 1번 암흑에, 2번 암흑에 그럴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학교 애들이 시험 끝나고 다 몰려간 적이 그게 기억이 나고. 네, 무슨 영화인지는 생각 안 나고. 그때 물론 섭외 영화인데 기억은 안 나.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미우만이라는 극장이 있었는데 미우만? 그게 이제 미우만. YMCT인가 저 옛날에 화신백화점 그 옆골목 그 뒷골목에 있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못 가게 해도 학생 아니면 거기는 운영이 안 돼?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오로지 학생들만 와. 그런데 어느 하루는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배낭간에 저 뒤에서 떴다 그런 소리가 나와. 그럼 벌써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. 떴다 그러면 형사가 이제 학생들 잡으러 왔다 그 뜻이지. 딱딱 그리고 소리가 크게 나 그러면 벌써 극장에서 이거 보고 있는 저 스크린 그 옆에 이렇게 문이 있어서 크면 그 쫙 열어놔. 그러면 학생들이 쫙 나가 그냥 도망가는 거지. 도망가. 그럼 이 안에 비어. 그러면 이제 딱 문 닫고 다시 이렇게 해서 보면 학생들 계속 또 들여보내. 계속 우리들이 몰아서 요것들이 저 극장 주인이 돈 벌려고 그때 거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는 그 만석이 돼가지고 받기가 어려울 정도거든. 옛날에는 좌석 그럼. 그 당시에 좌석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이니까 앉고도 뒤에 꽉 차서 서서 보고 그래. 막 그럴 때니까 아마 요 극장 측에서 꽉 차면 그렇게 술을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었어. 그랬는데 요즘 좋은 영화가 나왔는지 뭐 러브스토리가 상영된 지 50주년이 됐다든가 뭐 그래갖고 이런 때가 아니었으면 여러 업장에서 다시 재상연하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도 영화관에 가본 지 얼마나 오래됐어. 그 좋은 영화가 왔다 그래도 갈 생각을 엄두도 못 내고 있잖아. 지금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. 극장들도 참 힘들 거야 운영하기가. 당연히 힘들지. 하여튼 얘들아 참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는 그 영화가 준 기쁨 또는 영화에서 받은 감격스럽거나 감동되는 장면이나 말이나 주제 이런 것들이 크게 남았었어.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지. 근데 너네들은 어떨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회상의 영화 할 얘기가 많지. 다음에 또 그런 영화 좀 얘기하지 그래. 뭐. 오늘은 이만 그래.